어라? 아니 뭐야? 뭔가 이상해. 지금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모습, 거북이인 내 모습이 아니라 TV우먼? TV우먼의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오늘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다고 했는데 빨리 장난감 가게로 가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볼까나? 좋았어, 장난감 가게 도착! 자전거는 여기에 세우고. 좋았어. 자전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둬야지.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새로운 장난감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볼까나?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뭐야? 왜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아니라 TV우먼? TV우먼이 있는 거지? 아이 몰라 몰라, 일단 장난감부터 좀 사자고. TV우먼,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장난감이야? 새로운 장난감 말이야. 여기 이 장난감이라고. 이게 뭐야? TV우먼 거북이 인형? 이 장난감을 가지고 잠을 자면은 너가 최근에 본 상대로 변신할 수 있다고.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거 살게. TV우먼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은 좋아요, 좋아요만 꾹 눌러주라고. 알겠어 TV우먼, 좋아요 꾹. 그러면은 나 가볼게 TV우먼. 재미있게 잘 쓰라고 거북도 사. 그러면은 이제 빨리 집으로 가볼까나? 그런데 내가 가장 최근에 본 상대로 변신하는 장난감이라니 말도 안 되는데. 좋아 좋아,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좋아 좋아. 다녀왔습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인형은 여기에 두고 자전거를 열심히 탔더니 완전 졸리네. 낮잠 좀 자볼까나? 졸려. 피곤했는지 바로 이렇게 잠이 오네. 잘 잤다. 몇 시야 몇 시? 일단 잠 좀 깰 겸 화장실에 가서 세수 좀 해야지. 어라? 아니 뭐야? 뭔가 이상해. 지금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모습, 거북이인 내 모습이 아니라 TV우먼? TV우먼의 모습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조금 전에 장난감을 가지고 잠을 잤더니 내가 최근에 봤던, 그래 TV우먼? TV우먼으로 이렇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그런데 뭔가 목소리도 약간 TV우먼처럼 된 것 같은데. 아이 몰라 몰라, 일단 밖으로 좀 나가봐야겠어. 아니 이거 솔직히 TV우먼이 하는 말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내가 최근에 봤던 TV우먼으로 이렇게 돼버렸네. 이거 TV우먼이 아니라 내가 만약 똥을 싸고 똥을 봤으면은 똥이 될 뻔한 거 아니야? 스키비디바밥, 스키비디바밥, TV우먼, 스키비디바밥. 어라? 아니 이 목소리는 뭐지? 스키비디바밥, 스키비디바밥, 스키비디바밥. 아니 뭐야, 저 녀석들은 오븐과 토일렛? 그것도 오븐과 토일렛이 하나 둘 셋 세 마리? 세 마리나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어. 이 녀석들, 내가 TV우먼이라서 이렇게 찾아온 건가? 아이 몰라. 아이 그렇다면은 일단 오븐과 토일렛, 내가 너희들을 TV빔으로 혼내주겠어. 범비라고! TV우먼 킥! 아파. 이렇게 공격하면은 TV빔! 스키비디바밥! 아니 뭐야? TV우먼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TV빔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제압 성공!
아니 그런데 이거 TV 오먼이 되니까 이렇게 강력한 오븐과 토일렛, 오븐과 토일렛들도 빠르게 제압할 수 있고 완전 좋은데? 좋았어.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TV 오먼이 됐으니까 오븐과 토일렛 말고도 또 다른 토일렛들, 강력한 토일렛들을 좀 제압해 볼까나? 좋았어. 토일렛들 기다리라고. 좋았어. 이쪽에서 스키비디 토일렛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오 저기 저기. 오 이 녀석들 여기에 이렇게 몰려있어서 지독한 스키비디 토일렛 냄새가 진동했던 거구나. 너희들은 내가 모두 거북 TV 빔으로 제압해줄게. 스키비디 밥밥. 오 덤비라고. 이 녀석들 거북 TV 빔.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스키비디 밥밥. 오 좋았어. 오븐과 토일렛에 이어서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까지 제압하는데 성공! 아 왔다 왔다. 원래 모습 TV 우먼으로 토일렛들을 제압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TV 우먼으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은 오케이 장난감 가게, 장난감 가게에 있던 TV 우먼을 다시 만나러 가볼까나? TV 우먼! TV 우먼! 어라? 아니 뭐야 TV 우먼이 왜 가게에 없는 거지? 어 이거 큰일이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을 TV우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TV우먼이 가게 없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화장실 화장실을 간 건가? 그러면은 밖에서 조금 기다려봐야겠다. 아니 가게를 이렇게 비우고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이거 기다려도 기다려도 TV우먼이 돌아오지 않네. TV우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런데 보아하니까 지금 이 근처 신호등이랑 가로등이 막 쓰러져 있고 엉망진창인 모습인데 설마 그래 TV우먼 TV우먼이 이 근처에 나타난 강력한 토일렛을 잡으려고 가게를 비우고 급하게 뛰어나간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TV우먼을 도우러 빨리 가봐야겠어. TV우먼 TV우먼. 그 시간 가게를 비운 TV우먼은 이런 TV우먼님 이거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강력한 토일렛 여기 톱날 토일렛 3마리를 잡으려면은 저희 둘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크리맨씨 해보지도 않고 지금 포기할 생각인가요? 일단 저희는 TV 강력한 TV 연합군이잖아요. 이 녀석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TV 연합군. 저희 둘로도 이 녀석들은 충분하죠. 스키비디 바빠 이 녀석들 너희 둘로 우리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키비디 바빠 합동 TV님 공격. 스키비디 바빠 뿜뿜이. 하지만 톱날은 돌아가지. 톱날 공격. 아니 이 녀석들 우리의 TV빔 공격을 맞았는데 톱날이 멈추지 않더니 결국 우리 둘을 제압해버렸어. 스키비디 바빠 이 녀석들 뭐 별거 없군. 강력한 TV 연합군 웃기고 있네. 스키비디 바빠. TV우먼 어? 아니 뭐야? TV우먼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빨리 와봤는데 TV우먼이 지금 강력한 톱날 토일렛들한테 제압당한 거야? 거기다가 TV맨까지 거북도사? 아니 그렇다면은 무시무시한 톱날 토일렛들 너희 용서 못해. 감히 TV 연합군을 스키비디 바빠. 아니 뭐야 저 거북이 같은 TV 우먼은 너 지금 여기 뒤에 너의 동료들이 쓰러진 거 보면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스키비디 바빠 거북도사 겁먹지 마. 너라면 충분히 톱날 토일렛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나라면 충분히? 그래 나라면 충분히 저 톱날 토일렛들을 제압할 수 있지. 거북도사 너 내가 준 장난감 가지고 있지? 그럼 TV우먼 왔어. 그러면은 거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당장 크기가 커지는 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거대화를 외쳐봐. 거대화? 알겠어 TV우먼 거대화. 몸이 조금씩 거대해지고 있어. 그리고 힘도 넘쳐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녀석들 스키비디 바빠 뭐야 저 녀석 갑자기 크기가 커졌어. 하지만 그래도 저 녀석은 혼자라고. 스키비디 바빠
너희들 거북 TV빔으로 내가 제압해주겠어. 거북 TV빔! 새끼들이 바빠. 아니 뭐야, 이 녀석의 공격. 새끼들이 바빠. 어, 제압 성공. 거북도사. 너희 괜찮아진 거야? 그럼 거북도사 덕분에 살았다고. 정말 다행이다. 맞다 TV우먼. 그런데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모습? 맞다,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설명 안 해줬구나. 그냥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 된다고. 아니 그렇게 쉽게?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래? 아니 뭐야?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이거 거북도사가 TV우먼일 때 든든했는데 조금 아쉽네. 그럼 거북이온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